아, 역시. 넉살의 유럽으로. 뭐가 제가 뭐 잘못했나요? 키 자리 거기 맞습니다. 아. 랭킹 1, 2위가 옆에 있... 자리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어디서도 살아남아요. 키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 김두개이라는 말 있어요? 물의 희? 죄송한데 도망가는 놈 있잖아. 봤거든. 안다니까 보여주잖아. 안다고 보여줬다고. 동현이가 키 망가뜨리겠다고 그랬거든. 아, 이해가 안 되네.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저희끼리 얘긴데 다음 주부터 키 씨가 여기 앉으면 안 될까요? 이게 나을 거 그래. 다음 주에 키 앉히자. 키 자리 거기 맞습니다. 랭킹 1, 2위가 옆에 있는 키가 가면서 약간 상향 평준화를 기대했는데 야 하향 평준화가 될지 진짜 상상 못해. 덩달아 방송 안 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줄! 아니 피오가 피오. 피오가 아는 노래 같아요. 진심으로? 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실수야. 이쪽 라인에서 다이어트다. 왜냐면 키가 딜이 조금 꽉 잡고 있는데. 아니 이쪽 이 노래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노래가 느려요. 그래서 다 들어. 아 우리 노래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 걸 골랐구나. 아니 다 알아요. 키 지금 다 알아요. 정말 알아요. 전화 한 통이 달려와. 1988-0828번 이거잖아. 내 형, 내 누나. 어 급박했나 봐. 형 급박했나 봐. 난리였어. 아무도 안 쳐다본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황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디노 씨가 나오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앞에를 길게 안 그래,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제 이야기할까? 이제 이야기할지 몰라. 먹겠다, 먹겠다, 고사리. 맘에 영향 들은 눈을 밝혀고 깨돌려도 미리 자리 가는 건 거기에 맞긴 사진으로도 배대. 이렇게 빠른 게 나왔다고?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는 이상하다. 자, one of a kind. 들리는 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아니야? 있으니까, 키야, 이거 진짜 그냥 한 방에 가야 돼. 키 없으면 이거 못 맞추는 건데? 키가 13칸을 해야지. 자, 어쩜 기가 막히게 이 주류의 노래에서 이런 비주류의 파트를 잘도 찾아내네요. 다른 자리에요, 정말. 키도 좀 호들갑이 있는 스타일이야. 키가 맞춰줘야 오늘 디노쇼가 바스반 오픈. 만나는 건 까는 것 거길마다 내 사진도 뽑아야돼. 가는 것마다 아, 중간이 지금 뻥 비었습니다. 중간이 뻥 비었어요. 네, 셰프님 있습니다. 아, 왜냐면 가는 곳곳 얘 음악이니까 애가 그렇지. 애가 얘로 듣는 거지. 가는 곳곳. 아, 그럼 맞아. 그럼 맞아. 아, 그럼 맞아. 형 맞아. 아, 그럼 우리 막이 맞는 거야. 가는 곳곳 음악. 가는 곳곳에 막을 내가 음악. 그러니까 악이구나. 악이구나. 형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악이네. 맞아. 나도 들었어. 맞지, 맞지, 들었어. 맞지, 맞지. 나 들었어. 그래, 들었어. 들었다니까. 아니 여기는 에너지가 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방해해요. 오늘은 동현이랑 내가 네 블루투스 이어폰이야. 내가 우리가 네 블루투스 이어폰이야. 나 노이즈 캔슬링 할게. 아, 노이즈 캔슬링 한다고. 키 이번 주 출연료 좀 더 줘. 좀 더 줘. 아니면 밥을 좀 더 줘요. 그래. 밥이라도 많이 먹고 힘내게. 중간에 수액을 맞게 해줘. 그래. 아, 자 타임 오픈. 지을리움 미음 슛. 어? 설마. 설마. 키. 어? 설마. 키. 키. 진라면 순한 맛. 정답입니다. 저기 아 잠깐만. 마지막 시간 간다고. 아 너무 쉽잖아 이거.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니 알았어. 연습 게임 아니요? 아니야 몰라. 리얼 게임. 리얼 게임. 리얼 게임. 아니 왠지 열받죠. 연습 게임. 남자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커요. 향기 맡아봐요. 향기. 향기 맡아봐. 향기. 향기 맡아봐. 향기. 옷이랑 잘 어울린다. 너무 가깝다. 예술이 예술이죠. 이게 마늘 단 마늘 냄새. 어우 선생님 저거 식사도 못하지. 거기 청아! 청아! 큐! 갈릭향 나는 크림치즈를 아주 그냥 잔뜩 채워놨어. 한 바가지 채워놨어. 한 바가지. 바삭하고 쫄깃하고. 이름에서 맛있게 먹어봐. 상표 보이게 상표 보이게 상표 보이게. 자 이렇게 했어. 다음 문제. 너는 가지 자다 나온 거냐 말해. 아니 사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건데. 다음에 씻는 거 써볼게 약속. 적으세요. 좀 들렸죠? 적으세요. 아, 그래? 네, 말렸어 이번에. 언제나 안 말렸어. 말려. 퍼져 있었냐? 오늘만 말렸대. 아, 말이나 못하면 진짜. 말렸어. 키가 쓰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와이파이 안 되지? 자, 먼저. 동현, 파스바 오픈! 아, 이게 뭐예요? 이거밖에 못 들었어요? 네. 나가주세요. 아니, 사진이 아니에요. 됐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거래래.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거래래. 오!
배로가 어? 있네. 야,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거네. 자, 일단 나 누가 하기 전에. 키예요. 누가 할까 봐 겁나니까 빨리 해줘. 씻을 때로 야, 씻을 때로. 자, 드미츄리, 키 때리지 말고. 치지 말고. 자, 치지 말고. 치지 마요. 자, 드미츄리, 치지 마. 씻을 때로. 치지 말라고요. 나 좀 봐줘. 나보야. 치지 말고. 날 좀 바라봐 줄래? 키. 봐봐. 키 빨리 재뿌려. 키 저기 장난차기 전에. 자, 우리 이제 우리 여기 열쇠. 우리 기범이. 키, 렛츠 고. 우리 서포터즈. 기범 서포터즈. 씻은 구석이. 씻은 구석이. 또 약속이고 뭐냐고요. 씻은 씻은 구 씻은 구 신경 씻은 구 신경 신경 신경이 돼. 아. 오 이상하게 바뀝니다. 신경 써. 써볼게. 다음에 신경 더 써볼게 약속. 씻은 구석이 또 약속. 신경 더 써볼게 약속. 저거 맞나 봐. 오케이 됐다. 기어쓰기 맞아요? 오케이 좋아. 기어쓰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써볼게. 볼게 약속. 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이다. 갑니다. 정답장으로 갑니다. 블루투스를 양쪽에 끼고 저변 환경 속에서 이겨냅니다. 자. 맞아요 맞아. 100% 맞아. 키 불러 주세요.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해. 아니 사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건데. 다음에 신경 더 써볼게 약속. 잘했다 기범아. 아 이거 말고 없어 이거 말고. 잘한다 진짜. 없어. 쟤는 멜로디도 자, 외워. 피오 왜 그래요? 한혜 의견 있어요? 아니 키가 원래 얘기하면은 진짜 명확하게 딱 느껴지는 게 있는데 좀 덜한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느낌이. 어느 부분이? 아니 뭐 전체적으로. 저희 의견 아니에요. 한혜 의견이에요. 저희 의견 아니에요. 저희 딴 얘기 있고 한혜 의견이에요. 대박뿐이야 저 정도면. 이 정도면 둘 중에 한 명이 빠져야 돼. 아, 근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빠져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형 실제로는 살리에리가 더 오래 살아 모차르트보다. 응? 아, 이런 얘기하지만 도현이 형 또 물어본단 말이야. 그냥 빨리. 뭐라고? 결과. 아 그냥 빨리. 야 너 빨리 하고 일로 와 얘기 좀 하게. 결과. 한 바가지 남았다 이제 또. 보여주세요. 모차르트? 자 많이 결과. 모짜렐라 모짜렐라. 모짜렐라. 난 니네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아, 굉장히 궁금한 얘기야. 결과 우판. 맞다. 제발. 정답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어? 우와! 아닙니다! 어? 우와! 아닙니다! 야, 어떻게 아니요? 이거 봐! 야, 한혜가 모차르트네. 내가 모차르트다. 야, 한혜가 모차르트. 네가 살리에르 된다. 살리에르 내가 보니까 세 번째 게 아예 아니야. 아, 세 번째 발음이 좀 이상했어. 이상했어. 야, 나도 들었는데. 어디가 아닌데. 오늘 내가 내가 들은 이 발음상 다른 거랑 아무리 봐도 아니야. 세 번째 거야. 원, 투는 맞아. 세 번째가 아니야. 나 진짜 한 번만 더 여기 앉혀봐. 잠수 탄다, 진짜. 저건 찐이야. 지금 상당히 물 흐르는 시 굉장히 그러니까요. 곡 설명이랑 내용이 너무 똑같아. 맞아. 자, 얘들아 갑니까? 도전할까요? 아, 맞아, 맞아. 아니야, 봉청이. 봉청이자, 봉청이, 봉청이. 봉청이는 쓰자고, 미열이 안 돼, 봉청이는. 문에, 아, 제가 문에 좀 들어갈게로 들었거든요. 아, 문에 좀 들어갈게? 네, 네 마음에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에 좀 들어갈게. 오, 내 사랑의 예의를 좀 보여줘. 아니, 근데 세연이 지금 라임이 중요하잖아요. 야, 참. 내보자 말 잘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치고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는 거지. 나도 사실 좁으로 들었거든. 그렇지. 첫째 줄은. 그렇지. 근데 어 나도 좀 있네. 이래서 용기를 내야 된다. 저도 좀 썼어요. 어 좀 있어? 나도 좀 있네. 와. 어 이렇게 되면 키가 조금 약간 자리가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그러면은 밑줄 좀을 물어보지 뭐. 밑줄에 좀이 있나요 이거? 어. 네. 어 그럼 되겠다 차라리. 갑니다. 시작. 청아. 청아. 금청아. 밑줄에 좀이 들어가나요? 아 그러면 이제 어? 내 마음에 좀 기운 표정 연기 시작됐다. 아 이 타이밍 요즘에 좋아. 아유 지지 아 요 맛이 온다니까 요 맛이. 아 이게 너무 이거 좋아. 재밌어. 네! 오빠! 오빠! 네! 오빠! 오빠! 큰일 났다! 나도 멈췄어, 좀! 자, 이렇게 되면 좀 힘을 살렸다! 민영 씨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 보냈어! 아니, 고집 부리게 잘했네! 이걸 해야 돼, 얘 확실하면 고집을 부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키만 믿어서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오랜만에 뭐 하나 맞췄나 보다! 아이고! 설명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네. 네 마음에 문을 좀 들어갈게. 이거...
야, 민영. 와. 자, 이렇게 되면은 이대로 가냐 아니면 다시 듣기가 넉넉하니까 여기서 한번 쓰냐. 아하. 일단 음식 먼저 보죠. 오, 오늘 자, 금천구에 있는 발빛 남문시장 음식 세팅 뒤쪽에 별이 있더라고. 아, 별이 맞아, 있었는데. 봤어. 별 조명 같은. 자, 그래서 양지곰탕에 별 조명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정 도넛에 흰 배경에 흰 별이 또 있더라고. 오, 도넛 좋아. 두 번째 음식은 감자 수전에 호박 무침이 별이 있었고. 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맞는 거 아니야? 아, 네. 다 거의 다 온 거 같긴 하죠. 그냥 가 볼까요? 민영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바로? 진짜? 아, 예, 일단은 예. 아, 맞을 거예요. 예. 자, 민영 씨가 또 붐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쪽 자리로. 아. 정답전으로. 그냥 일어서겠다. 그냥 혼자 일어나서 벌판 거죠. 또 붐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오, 착해. 착해.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났을 거예요. 안내를 해주셔야죠. 지금 첫 번째 줄 좀 맞췄다고 벌 받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아, 키한테 얘기해봐. 아니, 세윤이가 내 사랑 의인 아니냐고. 얘기라도 한번 해봐, 오빠. 왕초! 내가 한 게 여기 한 거야?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좀 틀릴 때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어, 저도. 저 둘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내 사랑 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 은이 네. 이 은. 근데 왜냐면은 내 사랑은 약간 예의를 차린 듯한 느낌. 맞아요. 맞아. 내 사랑이 예를 좀 몰라. 그게 좀 거친 느낌이긴 한데. 이게 조금 거칠어. 어. 맞아. 그거는 세윤이 생각이었고 이제 제 생각은 어? 위가 조미고 야 아래도 조미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이 혹시 없어요? 아니야. 라임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라임은 뒤에만 있던데. 아, 조미. 공식 입장 다 말씀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이상합니다. 멋있어. 이상합니다. 자, 불러 주세요. 냄새 난다 지금. 네 마음의 문에 좀 들어갈게. 내 사랑이 예의를 좀 몰라. 자, 과연 결과는 뻥튀기 조심. 강냉이 나와요. 조심해요. 아, 벌리고 먹으면 돼. 결과는 좀 실패. 실패입니다. 결과는 두둑두둑두둑둑 백. 아, 실패가 어떻게 실패가 나와? 떴습니다. 자, 지금 민영 씨가 누구보다 놀란 것 같은데 예, 들어가실 때는 턴을 한번 도셔야 됩니다. 턴을 도시고 예, 어허 예, 턴을 도시고 예, 어허 예, 다행이죠.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한님 씨가 곰탕 절반을 먹습니다. 잠깐 먹는 거 오랜만에. 자, 한님 씨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단 오뚜빼기 먹습니다. 오뚜빼기. 진짜 간절해 보였어요. 뜨끈하겠다. 맛있지. 근데 고기 먼저 가네. 말거라. 아유. 아, 맛있겠다. 깊어요? 깊어? 일단은 되게 맑잖아요. 네, 곰탕이 근데 맑죠. 진짜 진한 고소한 찐말. 아, 찐말. 약간 약간 꼬릿하면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는 게 제대로 나. 아, 꼬리꼬리하고 너무 좋아. 맛있게 썼어야 됐어. 와. 아유. 아유, 세상에. 잘 익었나? 좀 시큼한가? 익었죠? 익었다. 사실 깍두기 배틀이거든, 깍두기 배틀. 익었죠? 그리고 이게 네. 지금 맑아서 되게 담백하지만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감칠맛이 엄청나요. 곰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맛이 감칠맛이죠. 오, 지금 막 시동 걸렸어요, 시동 걸렸어. 자, 계속해서 식사를 즐겨주시고 여러분께 다섯 개 힌트바를 오픈합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 띄어쓰기를 고아야 되지 않을까? 70% 너무... 마음인지 조민지, 이젠지, 그래. 잘인지. 아니, 우리 그 그래. 게스트 두 분의 의견 어때요? 무슨 힌트 보고 싶어요? 저희 다 들어드립니다. 70% 듣기. 70% 듣기. 그렇지, 그렇지. 이거 중요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민영 씨는 또 어떤 거? 띄어쓰기? 띄어쓰기. 민영 씨는 띄어쓰기. 띄어쓰기, 전 띠. 민영 씨는 70% 듣기. 띄어쓰기? 예. 네. 아, 띄어쓰기 할 데가 없는데요? 어, 많지. 오빠, 맘. 방금 실컷 얘기했잖아. 아니, 이거 봐봐. 형, 뭐, 형 뭐 보고 싶은데? 나는 오답수. 어? 아... 파야 파. 이유는 뭐 이유는. 아니 왜냐면 틀릴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 혹은 한 두 가지 나와. 하나 나오면 어디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은 아니면 뭐 잘. 잘. 진짜로 한번 그러면 동현이 한번 밀어줄까? 이거 동현이 형 이런 얘기 아닌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힘을 좀 실어줘야 돼. 저도 오답수. 한. 그러면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한글
글자 아니면 두 글자다. 네. 그 이상 나오면은 이제 더 대박이죠. 이거 엄청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 망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대박. 근데 오빠. 대박으로 안 좋은 대박. 안 좋은 대박. 아, 쪽박이라는구나. 왜냐면 마음이 아니고 망이잖아. 그러면 우리 오답수가 엄청 많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한 글자가 틀리면은 밀리기 시작하니까 여섯 일곱 글자. 근데 재밌긴 하겠다. 열 글자. 차라리 다른 거는. 그러면 두 분이 그럼 이런 점처럼이야. 두 분이. 띄어쓰기랑 70%를 얘기했는데 두 명이 남자예요. 오답 보래. 아예 안 들었어, 아예. 아예, 아예. 오답수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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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수 한 번. 오, 네. 오, 진짜? 진짜로? 야, 설득도 안 했는데 설득 당했어. 진짜 착하다, 네. 진짜. 약간 질리신 것 같아, 질리신 것 같아. 형, 근데 이렇게, 형, 근데 10대 1로 됐을 때 이게 망하면 형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질게. 아보카도도 있어, 다음 주에. 몇 주째 책임을 지고 있잖아. 두 개가 넘어가면 어쨌든 뭔가 책임을 지겠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니다. 가보자. 김동현의 아, 오답수. 난 몰라. 오픈합니다! 김동현의 오답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다섯 개? 다섯 개? 애매하네. 어? 애매하네. 잘 됐어. 어디, 뭐가 잘 돼?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뭘 봐. 자, 다섯 개라는 거는. 지금 다섯 개는 엄청 많이 틀었다는 거야. 아니, 안다니까. 안다니까. 보여주잖아. 21글자 중에 다섯 글자는 4분의 1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안다고 보여줬다고. 그럼 이번에 아, 에너지를 좀 더 써야 되고 태연도 방심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아니, 뭐래? 저는 알아. 뭐라 그래? 집중해라. 3년이면 오래 참았잖아. 동엽이 형. 3년이면 오래 참았잖아. 동현이가 아, 키 망가뜨리겠다. 그 키는 어디서든 난 사람 수 있는데 형 지금 망가지고 있어. 그래, 저자 힘들어. 넌 어디에 있어도 다 된다며. 근데 여, 이 자리 진짜 쉽지 않다, 형. 아, 마지막 희망,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우리 해볼게. 들을 수 있어. 들으면 오케이, 돼. 가자, 듣자, 듣자. 여기서 못 마시면 욕먹는 분위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욕이 아니라 욕은 아까부터 계속 먹고 있어. 욕은 여기서 못 마시면 욕먹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듣자, 쓰자, 먹자, 은자!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너와 지금부터 다 지켜봐. 이걸 범죄라 할 수 있나? 자,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게 분명합니다. 들어가, 확, 확, 들어가, 확, 확. 이걸 싫다 할 수 있나? 오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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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물에 좀 들어갈게 내 사랑의 케이를 좀 몰라. 아, 심각. 됐나요? 와, 아, 오케이. 모네 등지. 어? 자, 왕초 오케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잡았어요? 그 잡지는 못했지만 그 도망가는 건 봤거든요. 혼자 지금 집에서 TV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잡진 못했는데 방송입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쑥 도망가는 건 봤어. 아, 아 도망가는 거 잡지 못해. 빠르더라고. 아, 이놈이 빨라. 저 탱구 바스밭 오픈. 저는 뭘 잡았나요? 네 마음에. 네 마음에 무리하게 들어갈게? 어, 약간 그렇게 들렸어요. 2자, 맞아, 2자 있었어, 2자. 무리하게. 우리가 있어. 무리하게. 오늘 무리하게. 아까 하나 갔었다. 무리하게. 무리하게 아니야, 무리하게? 어, 2자 있어.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 무리하게? 네. 무리하게? 뭔가 무리하게. 무리하게. 아까 무리하게 했었지? 어. 그래. 네 마음에 무리하게 들어갈게. 왜냐면은 아, 이게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대비가 되려면은 아~ 예의를 모른다고 하니까 무례한 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잖아. 무례하게. 아니 열두 글자인데? 이었지. 아 이제 전띠를 봤어야 돼. 전띠를 봤어야 돼. 전띠 봤었으면. 전띠를 봤었으면 무조건 맞췄다라는 표정들입니다. 무례하게 좀 들어가. 무례. 무례. 무례하게 좀 들어. 네 마음에 무례해 좀 들어. 네 마음에 무례해 좀 들어갈게. 아 근데 이제를 들었는데? 나도 이제 네. 이젠 들어. 이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위에. 첫 줄을. 네. 첫 줄에. 그게 좋은 앞에 그래, 이제 같은 느낌 있는 거야. 무로 시작해서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들었다고 했잖아 아까. 네 마음에 무례함. 오, 오, 오. 무례함 좀 들어갈게. 오, 오, 오. 오. 오케이. 무례함 좀 들어갈게. 오, 오, 오. 오케이. 이제 들어갈게처럼 들리는 거지. 이가 있어. 이제 들어. 무례하게가 대비가 되고 나 무례하게는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제발. 제발. 네 마음에 무.
물의 희. 예? 네? 물의 희? 물의 희. 예? 네? 예? 왜? 아, 물의 하계를 하계를 줄여서 물의 희. 김동현 왜요? 김동현. 희라는 말 있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의 희? 물의 희. 물의 희. 어, 정말 처음 봤어. 나 진짜 적은 것 같아. 물의 희 좀 들어갈게. 근데 이제... 아니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물의 희 좀 들어갈게. 이제처럼 들었던 게 희를 희좀이 희좀을 틀린 게 1, 2, 3, 4, 5였잖아. 다섯 개 맞다. 다섯 개 맞아? 어, 다섯 개 맞아. 아, 그래 맞아 맞아. 어. 왜냐면 저도 그 문 다음에 이자가 정확히 맞네, 들었거든요. 맞네. 가만 계세요. 문이 저희 죄송한데 도망가는 건 이자인 것 같거든. 도망가는 이자였어. 이자였어 걔가. 가자. 100% 정답이에요. 네. 자, 신동엽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의 없는 거랑 무례한 거랑 뭐 이게 맞지. 이게 맞으니까. 와, 이거 근데 정답이면 우리 진짜 돌아 왔다. 유정 씨가 진짜 많이 들어줬는데. 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에 무례 좀 들어갈게. 내 사랑의 예의를 좀 몰라. 와, 와 이거다 이거. 이거예요? 맞을 것 같아. 결과. 근데 이제 좀이 이제 좀 합한 거 그래. 브레이. 보여주세요. 야, 맞으면 대박이야. 맞는 거 진짜. 결과는 브레이. 이건 진짜 도전 선배가 잡은 거야. 연륜, 결과는 브레이 진짜 연륜이 지난 거 같아. 자, 전화. 야, 동엽이 형 오랜만에. 야, 멋져. 와. 어, 대박. 아버지의 모습. 아니 우리는 처음에 한 해의 바스를 연애 편지 메신저이고 조금은 그랬는데 아니면 결정적인 그게 있었나? 아니 그럼 진짜 한 해랑 유정님이랑 합쳐져서 이게 정답인 거야. 그렇네. 아 그렇네. 위에 찐친. 와, 찐친 맞네. 찐이야.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례히 좀 특이하다. 네 마음에 무례히 좀 들어갈게 내 사랑의 K를 좀 몰라 excuse 너무 정확하게 된 거 같아. 무례히!